지난 4월 LA 다운타운에서 한인 노인이 홈리스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노인 지키기 단체의 서명운동은 약 일주일 사이 현재 1,9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 방지! 우리들 노인 지키기 단체는 지난 4월 2일 LA 다운타운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84세 이동열 씨가 홈리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 앞에서 서명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예, LA시에는 홈리스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노인들을 위해서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650여 명이 서명했고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으로 200여 명 이상이 동참해 오늘까지 1,900여 명이 서명해 목표치인 3천 명 서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한인들은 타운 치안을 위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너무 변화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고. 예, 노숙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특히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발생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노인 지키기 단체는 홈리스 문제와 타운 치안을 위해 한인 사회가 단합해야 한다며 LA시와 경찰서, 검찰에 전달할 요구 사항을 한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서명운동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형 마켓 앞 캠페인과 LA 한인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교계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천 명 서명이 완료되면 에릭 카세티 LA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관할 경찰서의 노인 아파트 지역 순찰 강화와 노인 폭행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